요거 여기가 지금 하노이.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소르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네, 이번 음료가 오늘 영상의 그냥 하이라이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오늘은 보기만 해도 청량하고 싱그러운 샤인머스켓 그리고 청포도를 이용한 여름 음료 세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 이거 아니야. 이거 흥구 FMB의 샤인머스켓 농축액, 리얼베이스 청포도 앤 샤인머스켓, 그리고 냉동 청포도.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오늘 음료를 만드실 수가, 아니다, 좀 더 필요하긴 한데, 메인 재료들이죠? 요 세 가지 재료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광고 같은가, 이렇게 하면? 광고 때 뭐. 맞습니다. 이 영상은 흥국 FMB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영상이지만 분명히 오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매출이 되는 그런 음료들, 그런 레시피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세요. 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서요?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에요? 네. 아, 그거는 영상 끝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먼저 음료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음료는 청포도 소르베 스파클링이에요. 이름부터 해서 진짜 엄청 청량하지 않아요? 소르베가 들어가는 음료거든요. 근데 소르베를 직접 만들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만들면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되게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냉동 청포도 이 녀석을 갈아서 만들 겁니다. 보통 우리가 냉동과일 하면 그냥 과일 100% 그냥 꽝꽝 얼린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다릅니다. 다른 재료들이 배합된 그런 냉동 청포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청포도 40%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달콤한 그런 베이스가 함께 이제 배합이 돼서 같이 냉동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얼음 같은 게 그런 건가요? 네, 요게 이제 달콤한 그런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냉동 청포도 요거 하나만 있어도 스무디나 뭐 에이드나 아니면 빙수 같은 데 활용을 하셔도 좋은 그런 청포도입니다. 요 녀석을 갈아서 이제 소르베를 만들 거예요. 일단 블렌더 물에 냉동 청포도를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리얼 베이스 청포도 앤 샤인머스켓 요 재료도 살짝 넣어줄 겁니다. 이 보면 얘도 과육 함량이 엄청나요. 그냥 청포도 65%랑 샤인머스켓 5%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이 정도면 뭐 청 아닌가요? 청보다 더 많이 들어간대 과육이. 진한 청포도 맛을 내기 위해서 요걸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상큼함을 위해서 이제 레몬 농축액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청포도 향이 나요. 네. 나죠? 네, 여기까지 나요.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소르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정수물도 살짝 넣고 얼음은 넣지 않아도 돼요. 냉동 청포도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블렌딩 하시면 됩니다. 자, 블렌딩 해봤고요. 요런 이제 스테인리스 용기를 하나 준비하셔서 요 녀석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대로 얼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그라니따 만드는 것처럼 냉동실에 넣었다가 한 시간 뒤에 빼가지고 굵고 다시 넣고 뭐 이럴 필요 없이 얘 자체가 벌써 이제 공기 주입이 돼가지고 좀 퐁신퐁신 하거든요. 이대로 바로 이렇게 얼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영하 20도 온도에 한 2-3일 꽝꽝 얼려놘은 건데도 딱딱하지 않아요. 그냥 잘 퍼지죠.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테스트 한다고 몇 통 만들어가지고 그냥 더우니까 그냥 이렇게 먹었거든요. 맛있어. 자. 근데 왜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지? 이거 자체가 이게 당도가 있어가지고 꽝꽝 얼지 않아요. 대신 이게 뭔가 쫀득쫀득하게 얼죠. 이 소르베를 활용해서 이제 음료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컵을 준비를 하시고요. 컵은 이렇게 얇고 기다랗고 그거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컵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또 사용할 재료가 이 흥국 샤인머스켓 농축액. 이게 새로 나왔는데 흥국에서 제일 유명한 재료가 뭔지 아시죠? 1억 잔 팔렸다는 그 음료. 근데 영상에서 카페쇼 가서 막 얘기했는데 자몽. 네. 흥국 자몽 농축액이 제일 유명하고 많은 카페 사장님들도 이제 만족하며 쓰고 있는 그 자몽 농축액인데 그 농축액 라인에 새로 나온 게 바로 이 샤인머스켓입니다. 그거랑 저거는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샤인머스켓. 아, 이거 둘 다 샤인머스켓 들어가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함량이 다릅니다. 얘는 보면은 청포도가 훨씬 많이 들어갔죠. 얘는 샤인머스켓이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16% 들어갔고 포도가 9.1%. 그래서 이제 함량은 그렇고 일단 맛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더 꾸덕한 것 같아요. 네, 엄청 꾸덕하죠. 일단 색깔부터 좀 다르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청포도가 많이 갈려져 있는 그런 느낌의 베이스고요. 얘는 뭔가 이렇게 점도가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제일 큰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맛의 차이입니다. 샤인머스켓이 되게 달콤하잖아요. 달콤함이 강조된 그런 농축액이라면 얘는 상큼함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베이스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르베를 만들었을 때 이 베이스를 썼고 거기에 이제 레몬 농축액까지 들어가서 그 소르베 자체가 이제 좀 상큼하고 새콤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달콤한 샤인머스켓 농축액을 베이스로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얼음. 근데 이 얼음 중간중간에 이제 애플민트 같은 이런 허브류들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살짝살짝 넣어주시면은 비주얼상으로도 괜찮겠죠? 자, 소르베는 이런 아이스크림 스쿱을 이용을 해서 여기 더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에 이제 탄산수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 하나 꽂아주시면 귀엽죠? 맛이 궁금해요. 근데 저 소르베 없으면 그냥 농축액에 탄산수 부어서 마시면 맞아요. 그럼 샤인머스켓 에이드예요. 그냥 에이드보다는 이렇게 소르베가 이렇게 좀 들어간 음료 카페에서 판매하시면 훨씬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음료처럼 보이지 않나요? 일단은 이 소르베를 살살살 녹여 드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좀 청량하고 달콤하게 아래 베이스와 함께 에이드로 아 이거 좀 시원하고 좋네요. 샤인머스켓이 좀 비싸잖아요.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음료를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드시다가 요 소르베를 살살살 녹여주세요. 이제 아이스크림과 달라서 생크림이나 우유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탄산수에 이렇게 녹여도 따로 노는 그런 거 없이 청량한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 줍니다. 원래 이런 에이드는 나중에 얼음이 좀 녹고 탄산이 날아가면 좀 싱겁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소르베가 녹으면서 청량함과 시원함이 끝까지 가는 그런 음료예요. 내가 너무 남은 먹나? 되게 씹힌다. 씹는 맛이 또 있죠. 소르베가 그런 얼음 맛이 안 나요. 다른 소르베는 약간 얼음 맛이 느껴지는데 과일 맛이 느껴져서 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소르베만 다른 메뉴로 팔아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르베가 활용도가 되게 많다고. 에스프레소에 이 청포도 소르베에 넣고 드셔도 되게 이게 떠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커피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디저트 메뉴로 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음 음료 만들어 볼게요. 소르베 좀 남았나요? 먹게요? 네, 이번 음료가 오늘 영상의 그냥 하이라이트? 주인공? 가장 메인이 되는 그런 음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샤인머스켓 코코넛 스무디입니다. 코코넛이 이제 과일하고도 굉장히 좀 잘 어울려서 코코넛 밀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코코넛 밀크로 코코넛 스무디를 먼저 만들 거예요. 일단 블렌더 보어를 준비하셔서요. 코코넛 밀크를 넣어주시고요. 연유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여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들어가면 약간 이 스무디가 좀 풍미가 있어지긴 하는데 조금 더 깨끗하고 뭔가 그 코코넛의 그런 고소함과 코코넛 향을 더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스크림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건 취향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음 넣고 블렌딩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 잔을 준비하셨어요. 스무디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샤인머스켓 농축액을 살짝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스무디를 부어줍니다. 짜잔. 되게 궁금해요, 맛이. 그 다음에 이제 냉동청포도, 얘로 토핑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청포도를 토핑으로 올려주세요. 냉동청포도는 이제 신선하게 보관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토핑으로 사용하시기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냉동 청포도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훌륭한 메뉴가 또 탄생하죠. 얘는 이제 손님께 나갈 때 스푼을 제공하셔서 이렇게 떠서 드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나요? 요새 휴가로 이제 베트남도 많이 가고 동남아 많이 가시는데 저는 휴가 아직 못 갔지만 여러분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지금 온 것 같아요, 휴가를. 요거, 여기가 지금 하노이. 샤인머스켓과 코코넛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드셔보실래요? 둘이 잘 어울리는데요? 포도가 진짜 씹히니까 신기하네요. 포도만 골라 먹으면 안 돼요. 포도 다 먹었어. 잠깐. 이게 샤인머스켓도 약간 그렇게 막 도드라지는 그런 맛은 아니잖아요. 코코넛도 약간 은은한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뭔가 그 MBTI의 I와 I가 만나가지고 되게 둘이 소금소금 막 꽁냥꽁냥하는 그런 느낌. 바로 다음 음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루 레몬 에이드가 아니라 블루 레몬 머스켓 에이드예요. 여름에 가장 에이드 중에서 좀 대중적이고 많이 알려진 음료가 바로 블루 레몬 에이드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샤인 머스켓만 넣어도 전혀 다른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컵에 요 샤인 머스켓 농축액을 넣어줄 건데요. 요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리얼 베이스 블루 하와이안 레몬. 요것도 이제 레몬 베이스다 보니까 아주 새콤함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새콤함보다는 달콤함이 강조되어 있는 이 샤인 머스켓 농축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이스를 먼저 밑에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얼음을 채워주세요. 계란컵에 요 블루 하와이안 레몬 베이스를 따라주시고 여기에 탄산수를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위에 올라가는 파란색의 음료가 청량하게 더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탄산수와 섞어주는 겁니다. 색깔 너무 예뻐요. 몰디브. 오늘 완전 여름 음료다잉. 요렇게 제가 이거 음료를 만들다 보니까 뭔가 초록 색깔과 이 파란색 바다와 육지 뭔가 지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 위에 북극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빙하를 또 올려주는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짜자자자자자자잔. 근데 빙하가 녹아서 다 가라앉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음료도 완성이 됐습니다. 또 섞으면 또 색감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쭉 한 잔 시원하게. 마치 막 칵테일을 먹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 레몬의 새콤함이 들어오면서 이 샤이머스켓의 그런 향이 너무 신 것 먹으면 좀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온화하게 속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 장벽을 보호해주는. 네. 네, 그럼 오늘은 여름 매출을 정말 책임져줄 싱그러운 여름 음료 세 가지를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 분명히 저 음료는 꼭 나도 마셔보고 싶다, 저 음료는 나도 꼭 팔아보고 싶다라는 카페 사장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 제품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프로모션을 준비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밑에 더보기 그 글씨를 클릭하시면 거기 내용이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더워요. 아직 여름 음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매출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